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여러분께 소개시킬 제품 바로 국산 브랜드 대표하는 미사일 제품의 MX9이라는 패밀리우드를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이 제품은 여러분 상당히 좀 특별합니다. 그동안 매년 이 신형들이 나오면서도 거의 뭐 수만 자루가 판매가 될 정도 상당히 인기가 높은 그런 제품인데, 가장 큰 특징이 드라이버만 요즘 고반발인 게 아니라 요즘 우드도 상당히 반발력이 높은, 이런 반발력 갖고 고반발을 갖고 있는 바로 우드가 바로 MX9입니다. 여러분들 이제 뭐 파5도 이제 좀 투혼 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이 MX9은 상당히 기본적인 이 헤드 반발력이 고반발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반 우드에 비해서는 상당히 거리가 증가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고요. 기본적으로 이 솔 부분에, 토우와 힐 부분에 이 무게 분포도가 되어 있어서 조금은 페이스면에서 빗맞아도 똑바로 갈 확률이 상당히 높고 사이드 스핀이 먹을 확률이 적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 그 거리를 내거나 혹은 그 방향성을 잡을 때는 상당히 유리하고요. 특히나 보시면 상당히 저중심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에 무게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페어웨이에서 일단 공을 우드는 띄우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? 공을 띄우기가 훨씬 수월합니다. 공이 잘 뜨고 멀리 나가니까요. 그래서 그만큼 쉽고 또 솔 부분이 이렇게 기능이 있기 때문에 러프나 혹은 라이가 안 좋은 데서도 이 우드가 이 페이스면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, 솔 부분이 잘 빠져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굿샷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고, 특히나 이 크라운 부분에도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에임하시기가 상당히 편합니다. 예. 아무래도 이제 어디서 했을 때 아 이게 방향이 맞는지 불안정할 때 상당히 많죠. 다시 또 뒤에 와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에임 보고 이러시는데, 이 미사일 MX9은 어디서 딱 한번 크라운 부분이 공과 딱 이 비구선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을 때 상당히 유리하고요. 또 한 가지는 역시 뭐 이 샤프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 샤프트 자체가 일본의 토레이사 원단의 24톤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. 보시면 여러분들 뭐 토레이사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실 거예요. 여러 뭐 수많은 업체의 원단을, 샤프트 원단을 제공하는 토레이사 일본은 상당히 유명합니다. 그리고 이 우드에 24톤이라는 이 샤프트가 장착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고퀄리티입니다. 보통 드라이버가 한 30톤짜리가 장착이 되는데 우드에 24톤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퀄리티, 고탄성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강한 임팩트 혹은 부드러운 임팩트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탄성이 있는 샤프트가 바로 이 토레이사의 샤프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샤프트 강도가 특이합니다. 또 R, SR, S가 다 있습니다. 뭐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뭐 우드나 드라이브 보면 뭐 R하고 S밖에 없는 것도 있지만 이 미사일 MX9은 R 강도, SR 강도, S 혹은 여성용 L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뭐 누구나 뭐 대한민국 골퍼라면 누구나 그 플렉스에 맞는 샤프트 선택하실 수 있고,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특이한 건 요즘은 시중에 나오면 우드가 3번, 5번, 7번 그 이상 잘 없죠. 미사일은 그렇지 않습니다. 3번, 4번, 5번, 7번, 9번, 11번까지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11번 우드 생소하시죠? 11번 우드 나는 아연을 못 쳐, 나는 7번 아연이 그렇게 안 맞아, 난 8번 아연도 잘 안 맞아, 이런 분들은 11번 우드, 7번 우드를 사용하시면 훨씬 더 거리와 임팩트도 좋아지시고 스코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우드입니다. 그래서 우드면 우드, 번호면 번호, 그다음에 샤프트 강도면 샤프트 강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이미 뭐 미사일 우드 하면 뭐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. 10년 이상 스터디셀러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나 진짜 우드 좀 3번, 7번, 9번 뭐 다양하게 좀 구성해가지고 한번 나도 한번 싱글 골프 한번 도전해보겠다, 이런 분들은 미사일 우드를 한번 구입해보시면 상당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야, 오늘 그 미사일 MX9의 고반발 우드죠. 제가 직접 한번 쭉 시타를 해봤는데요. 보통 제가 그 3번 우드의 비거리가 뭐 한 220m 정도 보거든요. 근데 훨씬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. 한 225m, 30m까지도 쭉 거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반발력을 느꼈고, 역시 저는 제일 마음에 든 게 오늘도 이렇게 스위스팟에 페이스면에 딱 맞는 이 손의 느낌이 손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그리고 역시 24톤의 토레이사 원단 이 샤프트가 이 튕겨주는 맛이 상당히 좋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이 S강도를 쓰니까 훨씬 더 이 많은 느낌의 이 거리를 낼 수 있는 그 파워가 더 실리는 느낌입니다. 이거 뭐 만만치 않은데요. 어데스 했을 때도 크라운의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. 한 번 더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도 한번 그 페어웨이우드, 사실 요즘 뭐 많이 시중에 나와 있지만 이 고반발력을 갖고 있는 MX9의 페어웨이우드 한번 구매하셔서 파5에서 투혼에 한번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.